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제1부. 맨발로 치유하라. 맨발 치유의 섭리와 과학. 맨발로 걸을 때 인간은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된다. 이때 인간의 신체에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가? 1부에서는 맨발 걷기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이치를 상세하게 밝혀둔다. 굳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이 직관적이며 중요한 내용은 반복되어지니 누구든 듣기만 하면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다. 1장. 맨발 걷기 치유의 이치. 1.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는 하늘천과 땅지, 그리고 사람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나타낸 하늘천자는 위에 가로지른 일자가 하늘을 나타내고 아래에 가로놓인 일자가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인자가 서 있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밟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하늘천자는 우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본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인간은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햇빛과 산소를 마시며 산다. 한시도 그 햇빛과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다. 사람은 하늘이 주는 적정한 햇빛과 산소의 시혜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그 존재가 가능하다. 같은 이치로 사람의 존재는 땅을 딛고 살때 완벽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듯 우리 인간 역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맨발로 지구의 땅 밟고 접지해야 우리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는 햇빛, 산소의 버금가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처의 고무 밑창을 된 신발을 신고 살고 있다. 사는 곳은 지면과 멀리 떨어진 고층의 집이나 건물이다. 거기에다 우리가 걷는 길은 대부분 땅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열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 잔디 등으로 철저히 포장되어 있다.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햇빛과 산소는 한시도 빠짐없이 받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땅속으로부터의 생명의 자유전자는 현대에 들어와 그 공급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위 전자의 결핍 현상이 심해져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질곡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랍고도 단순한 해법을 찾아내었다. 바로 천지인의 이치에 걸맞게 맨발로 땅을 밟고 사는 일이다. 2006년 저자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 확립한 자연의 지압 이론과 2010년 미국의 전기 기술자, 심장 의학자 등이 펴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과 20여 편의 임상 논문들을 통해 밝힌 접지 이론이 그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이 지난 7년 저자의 데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회원들이 증언해온 맨발 걷기 치유 사례들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2019년 발표된 저자의 저서 맨발 걷기의 기적과 2021년 발표된 저서 맨발로 걸어라에 보고되고 체계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맨발로 땅을 접지할 때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속의 무궁무진한 음이온을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양이온을 띤 활성산소와 만나 중화된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각종 만성 질환들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저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 질환들을 예방 치유한다. 셋째, 자유전자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생성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 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유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또한 땅 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아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 핵의 궤도를 도는 짝이른 전자들인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짝을 찾아주어 정상 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킨가, 동시에 각종 자가 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을 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로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모든 사람에게 땅속 자유전자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흙기를 만들고 보존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접지권이라 명명하여 입법시킬 것을 제안한다. 접지권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이 땅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맨발로 땅과 접지하며 천지인의 조화가 주는 치유의 선물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천지인과 인법지의 이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대한민국 사냐는 맨발 걷기에 최적지. 우리나라는 서울은 물론 지방 어느 도시에 가든 크고 작은 산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전국에 깔려있는 맨발 걷기의 최적지이다. 과거에는 국토의 70에서 80%가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라는 사실이 농경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토의 70에서 80%가 임야라는 사실은 누구든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수 있는 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다. 맨발로 걷는 건강 세상의 세계적 발원지가 될수 있는 지리적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 마이클 부리는 1999년에 쓴 저서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범상치 않은 통찰을 내놓았다. 한국은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LPGA 미국 여성 프로골프 대회 상위 100명 중 30명의 선수가 국적을 가진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갖춰진 나라.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이다.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라고 서술하였다. 그의 통찰 이후로도 BTS, 블랙핑크, 트와이즈와 같은 K-POP 스타는 물론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에 이어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등이 등장해 세계를 휩쓸며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브리는 이러한 한국인의 비상함의 근원을 한국의 지리적 여건에서 찾는다.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같은 맥락으로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이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또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이 없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다 맞는 이야기다. 실제 한국의 인삼을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 가져다 심어도 한국의 인삼과 같은 성분이 나오지를 않는다. 또 한국의 배나 사과, 무를 다른 나라에 가져다 심어도 한국의 배나 사과, 무처럼 맛있고 사근사근하고 물이 많은 최고의 품질이 나오지를 않는다. 한국의 사냐의 땅과 흙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미루어 짐작해 하는 사실들이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산과 들의 숲길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 등 저자가 다녀본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고 넉넉한 산들이 일상 곁에 어우러져 있는 곳은 없다. 토양 또한 우리처럼 포근한 항토와 마사토가 깔린 곳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산들에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이 뒤덮여 있다. 그들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와 산과 숲의 지기는 어머니 품과 같은 넉넉함을 자아낸다. 이러한 사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음양이 맞부딪는 치열함에서 비롯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냐의 비옥한 항토길, 마사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그 땅의 기운을 맨발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진정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할 것이고 당연히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세계 최고의 품질의 인삼이 키워지고 세계 최고의 한우가 길러지고 세계 최고의 배와 사과, 무 등이 생산되는 땅이다. 우리는 그러한 땅에서 건강한 사냐의 기운을 맨발로 고스란히 받고 있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조건을 향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고 보고되지 않은 맨발 걷기 경이로운 치유 사례들을 음양이 맞부딪는 멋진 사냐가 있는 한국이었기에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열정적 주인공은 바로 독자 여러분이다. 우리들은 세계 최초로 맨발 걷기 치유 사례를 일궈내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 최초로 맨발로 걷는 치유와 힐링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는 마이클 브린이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한국인의 저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맨발로 걷는 치유와 힐링의 세계에서 한국인은 다시 한번 세계 1위의 품격과 위엄을 달성하고 있다. 그 점에서 독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동시에 맨발 걷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계몽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같이 가져 나가면 좋겠다. 맨발 걷기의 치유와 힐링의 효과를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과 같은 치유 효과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동문서주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은 무겁다. 그리고 엄중하다. 이 길은 이전까지의 세상에 없던 길이기에 더욱더 소중하다. 수많은 치유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론적, 실증적인 체계도 두터워질 것이다. 맨발 걷기라는 무병장수의 길을 열어 젖힌 이상 그 내용을 배우고 또 세상에 알려 계몽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숲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일터와 집 주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과 항토길을 깔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쉽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 시설 등을 설치해 두는 것이 역시 중대한 과제다. 그래서 지금 저자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여러 뜻 있는 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그러한 길들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접지권 입법의 첫 결실로 지난 2023년 2월 15일 전주시의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당연히 세계 최초가 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여러 회원들이 각자 거주하고 있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흙길이나 항토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저자와 저자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펼치는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 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지병 없는 인류의 건강 세상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에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을 바람하지 않는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